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상 최장의 팔자 행진을 보였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선 오히려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상 역대 가장 오랜 기간인 37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순매수액이 4,2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제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상위 10개 종목의 총 매수액은 425억 원이 넘습니다. 상위 10개 종목들을 살펴보면 매수액 2위인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업체가 AP시스템, 원익IPS, 테라세미콘, 덕산네오룩스 5개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의 외국인 매수액을 합치면 상위 10위 총 외국인 매수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낙폭 과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된 걸로 추정이 된다고 요런. 연일 1위를 지키고 있는 셀트리온과 바이오메드 등 제약 바이오 업체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미국 FDA 임상 승인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들이 올해 더 풍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관심을 계속 부각받을 것으로 저는. 한류 관련 종목으로 떠오르는 CJ E&M과 SM도 외국인의 코스닥 사자 행보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인수된 뒤 인수가격 과다 논란에 시달려 한때 시가총액이 급락하기도 했던 로엔은 8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을 보이며 외국인도 어제 21억 6,500만 원을 사 순매수 6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가 추세적 흐름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악재와 우려로 가득한 우리 주식시장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